가상의 인간이 당신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말을 믿고 가상의 인간이 시키는 대로 돈을 바치고 온몸을 성형하고 급기야 죽음에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놀랍게도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일이 간간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모든 걸 잃는 이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요. 이 사건은 그리 길지도 않은 이래 일어난 일입니다. 2022년 5월 18일 전북 완주의 40대 여성이 여행용 가방 안에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가방을 산 사람은 바로 이 죽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죽기 위해서 가방을 산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죽을 걸 알고 가방을 산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이 가방 안에 죽은 채로 발견되리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가방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에게 가방을 구입하라고 시키고 죽인 범인은 뜻밖에도 여성의 연인이자 동거남이었던 A씨였습니다. 범인이 A씨라는 게 밝혀지자 유가족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범인이 겉으로는 유쾌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가족에게도 살뜰히 챙겼던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처음부터 A가 모든 걸 설계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우연히 온 문자 한 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느 날 잘못 온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선량한 피해자는 문자가 잘못 왔다고 답장을 보내는데요. 그러자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자신은 무속인인데 고마움의 의미로 점을 봐주겠다고 합니다. 무속인은 피해자에게 A라는 사람이 운명의 남자이니 만나보라고 하게 됩니다. 무속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는 A가 정말 운명의 남자가 아닌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A가 깊은 사이가 되어갈수록 피해자의 외모는 점차 변해갔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에 성형을 하고 전신 문신을 하는 등 외모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족은 당황스러웠지만 이 또한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해자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무속인은 계속해서 A가 원하는 일을 피해자에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의 친구라는 사람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하며 A가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 세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A라는 사람 그 자체를 느끼기보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무속인과 A 친구의 말을 믿고 A에게 종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속인과 A의 친구는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속인인 척 그리고 A의 친구인 척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모두 A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건 A의 계획이었습니다. A는 사치스럽고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A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사치와 욕망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A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야 했는데 문제는 A에게 속아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A에게는 남을 현혹시킬 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A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신을 대신해줄 대단한 존재, 그게 바로 장군 보살이라는 무속인이었던 것입니다. A는 바로 대리 심리 종속을 피해자에게 펼친 것이었습니다. A는 가짜 번호를 만들어 무속인인 척 여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문자를 잘못 보냈고
여자들이 예의상 문자를 잘못 보냈다는 답장을 보내면 자신은 신가가 있는 장군 보살인데 특별히 운명을 봐주겠다고 하고 마침 그 여자들 주위에서 작업하고 있던 자신을 만나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에 여자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자 A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들에게 애정공세를 펼치고 여자들을 사귀고 이용하고 끝내는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A는 자신이 원하는 걸 장군 보살인 척 문자를 보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A에겐 남을 지배하는 욕구와 물질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손쉽고도 편하게 채워주는 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무속인이라는 가상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A는 자신이 알고 있던 걸 무속인인 척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말했고 여자들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무속인이 자신들에 대해 잘 아는 것을 보고 무속인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걸로 모자라 피해자는 A가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들어줬고 더 이상 피해자가 쓸모없어지게 된 A는 일부러 피해자를 사람들이 찾지 않는 집으로 데려가서 수면제가 된 음료를 먹이고 목을 졸라 죽게 만들어 여행가방에 넣고는 은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A는 끔찍하게도 피해자의 동생에게 접근해서 피해자의 동생도 피해자처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장군 보살인 척 문자를 보내면서요. A는 피해자를 죽이고도 무속인인 척 계속해서 피해자 동생에게 자신과 잠자리를 하도록 요구했고 두 얼굴로 피해자의 가족을 속였던 것입니다. 구속된 후에도 A는 전혀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A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속은 피해자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느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A에게 피해의 여성들이 단지 이용 대상일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피해자들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가상의 인물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는 특별한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라는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사람들은 나르시스트가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르시스트는 세상에서 결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를 섬기고 종속당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에게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만큼 우월하고 잘난 존재를 따르며 자존감을 채우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지면 더욱더 우월한 존재에게 자신의 선택권을 넘기기가 쉬워집니다. 특히나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을 자주 겪고 인간관계에서 너무 시달리게 되면 소위 선택장애라고 불리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행동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예측이 안 될 만큼 너무 현실이 두렵고 선택하는 게 두려우면 작은 선택조차 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차라리 누군가 자신의 선택을 대신해주고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인도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량하고 똑똑한 사람마저도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누군가 이끌어주는 대로 그 손길대로 자신의 인생이 이어지고 해피엔딩이 다다랐으면 하는 그런 마법을 믿는 심리가 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파고두면 가상의 인물을 통한 가스라이팅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보다 가상의 인물, 범접할 수 없는 인물에 대해 더 기대하고 상상하고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피해자 역시 이혼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비록 4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이들을 겪고 인간관계에 시달리게 되자 자신의 선택이 아닌 특별한 사람이 지시해주는 운명을 믿고 싶어지게 됐고 그래서 A의 덫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N극과 S극처럼 누군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완벽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했고 우연히 문자를 보낸 무속인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기대고 믿었지만 그 모든 건 A가 피해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속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A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통해 많은 걸 얻었습니다. 무속인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걸 하게끔 만들었고 가짜 친구와의 연락을 통해서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자신에 대해 거짓말들을 쏟아내며 자기 애를 충족시켰습니다. 성격이 삐뚤어진 A는 자기 자신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었기에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지령을 내렸고 바로 그 방식이 앞날이 두렵고 막막한 사람들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기회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큰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가스라이팅보다는 정체를 숨긴 채 활동하는 가상인물의 가스라이팅에 당하기가 더 쉽습니다. 가상의 인물은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고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단한 존재인 척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이러한 대단하고 초월적인 존재의 말에 따라 안전하게 살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함으로써 불안해지는 것보다 안전해지는 길을 선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선택장애는 인간관계에 너무 시달리거나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비난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잘 일어나기 쉽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들의 결과가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걸리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택에 따른 결과는 운명보다는 우연입니다. 그 우연을 통해 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터득하게 되고 그러한 성공 가능성이 차츰 쌓이면서 어떤 방법이 성공하기 더 쉬운지 알아가고 그러한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다가도 또 우연히 일어난 일에 의해 실패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택한 일들이 자꾸만 실패만 거듭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자책이라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자책을 피하려다 보면 더 큰 자책이 일어나고 어쩌면 자책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실패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비난과 시달림을 받는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것이라기보다 그렇게 행동한 상대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실 그 비난 자체보다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너무 검열하고 탓하기보다는 상대의 잘못이나 우연, 환경 때문에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패를 겪었을 때 자꾸만 내가 왜 그랬을까에 매달리고보다는 이 일에 내가 아닌 다른 문제는 없었을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혼자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남 탓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큰 죄를 다루는 법정에서도 변호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속에서 자책을 할 때는 항상 마음속에 검사와 판사만이 존재하는 걸까요? 당신 마음속에도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 진심을 들어줄 변호사, 나 스스로가 내 진심을 듣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몰아붙이기만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속으로 얼마나 많은 형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 형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나르시스트가 버리는 속임수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니 작은 실패들을 겪을 때 자책을 하기보다 마음속에 변호사를 하나 두어 스스로 생각하며 통찰해갈 때 자신을 믿는 힘은 더 강해지고 그걸 통해 가상의 인간에게조차 가스라이팅 당하는 위험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때로 당신 마음에 당신을 변호해줄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요. 비극을 피하는 첫 번째 길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